안녕하세요, 디렉터 형 안영광입니다. 자, 오늘은 캐논 EOS R, 요즘에 되게 이제 많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EOS R입니다. 이 EOS R과 그 EOS R에 맞는 이제 RF 50mm 렌즈를 함께 좀 사용을 해보려고 저희가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이 친구들 가지고 저희가 어떤 영상들을 찍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카메라와 렌즈를 통해서 찍은 영상들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추워. 캐논 RF 50mm 렌즈는 인물 촬영에 특화된 단렌즈이죠. 단렌즈 특성상 선예도가 매우 좋기 때문에 보다 더 선명한 영상 촬영이 가능했고요. 거기에 EOS R의 풀프레임 센서가 가진 넓은 화각이 더해지니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시네마틱한 연출들이 가능했습니다. 캐논 RF 50mm 렌즈의 높은 선예도 덕분에 확실히 고화질의 영상들을 손쉽게 촬영할 수가 있었고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대비가 뚜렷한 장면들을 촬영할 때에도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한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50mm 렌즈와 EOS R의 조합이 어떨까 저희가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사진이면 사진, 영상이면 영상, 굉장히 훌륭한 기능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어떤 점이 좋았냐면 이 50mm 렌즈가 이 포커스 심도가 굉장히 얕아서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아웃포커스를 할 때면 약간 회로 뜬 것 마냥, 포를 뜬 것 마냥 진짜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만 아주 미세하게 포커스를 잡고 나머지는 진짜 확 날려버려요. 그 점이 너무 더 놀라웠어요. RF 50mm 렌즈의 조리개 최대 개방 시 f1.2. 이 말인즉슨 아웃포커스를 활용한 촬영을 할 때 아웃포커싱 기능이 상당하다는 것인데요. 이 뒷배경을 다 날릴 수 있는 아웃포커싱이 가능한 캐논 RF 50mm 렌즈를 통해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연출이 가능했습니다. 캐논 RF 50mm 렌즈의 큰 장점이 높은 선예도와 훌륭한 아웃포커싱이었다면, 영상 촬영 시 제가 느낀 캐논 EOS R 바디의 장점으로는 빠른 AF 기능과 훌륭한 색감을 꼽을 수가 있겠네요. 바닷가의 갈매기들처럼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들은 수동 포커스로 포커스를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EOS R의 정말로 빠른 AF 기능 덕분에 원하는 피사체에 포커스를 바로바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컬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EOS R도 역시나 캐논 바디의 색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촬영 시에도 기본 픽처 프로파일 중 하나인 뉴트럴로 촬영을 진행했고요. 관호출, 저조도 구간을 약간 보정한 것 외에는 별도의 컬러 그레이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뚜렷하고 아름다운 색감이 그대로 묻어나죠. 저희가 이전에 타이완에 여행을 갔을 때에도 이 캐논 EOS R과 RF 50mm 렌즈의 조합으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EOS R의 빠른 AF 기능과 아름다운 색감, 그리고 RF 50mm 렌즈의 높은 선예도와 훌륭한 아웃포커스 기능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타이완의 풍경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이렇게 해서 EOS R과 50mm를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EOS R과 50mm가 있으시다면 이 조합으로 함께 여러분들만의 멋지고 기가 막힌 영상들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디렉터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